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8일이죠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지나갔고요. 미국의 중간 선거도 지났고, 그 다음에 FOMC 오늘까지 아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이벤트들 지나가고 우리나라도 장권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상승, 재상승하기 위한 힘을 어느 정도 비추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 큰 규모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매수 들어오고 선물도 2700계약 정도 땡겨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상담 방송 좀 하려고 하는데 관심 종목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고, 그게 없다면 업종 대표주들 지금 상당히 지수는 오르고 있으나 닥터K가 지향하는 우상향 종목 내지는 주도주 군들이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낙폭과대했던 종목들 중에서 반등세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반등하고 있는데 별로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너무 개의치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낙폭 엄청난 심한 이 장에서 우리는 잘 버텨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수 상승하고 있는데 소외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간다 생각하시고, 지금 구간에 비교적 큰 손실 없이 잘 버텨왔다면, 잘 해내왔다면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그 다음번에는 우리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지수 체크해 보자면요, 강한 반등세 나오면서 밀릴 때 여기에 양봉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정도로 밀리면서 20일 돌파까지 했다. 자, 코스닥은 아직까지 20일 돌파는 하지 못했으나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양호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하자면요, 다우존스 선물이 마이너스 0.18% 하락 중인데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주는 거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나스닥 선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43% 하락. 자, 우리 저번 주말에 1박 2일 강연 했었죠. 그쪽에서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장대 양봉의 절반도 훼손하지 않으면 양호입니다. 양호. 이해되시죠? 여기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20일 정도도 훼손하지 않으면 양호한 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적당히 밀려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유가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닥터K가 개인 일정상 크루드오일 모의 투자 분봉매매도 제대로 좀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어쨌든 제 사업하고 기름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일단은 다행입니다. 제조원가 중에 기름이 차지한 게 상당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LPG 가스겠습니다만, 자, 제법 저점까지 밀렸다. 그죠? 스트레이트로 밀렸어요. 자, 야간 선물 시장 우리나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0.33% 하락 중입니다. 외국인 534계약 매도하고 있고요. 풋옵션 등가격 기준으로 한 17% 정도, 콜옵션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여기 있는 종목들 쭉 업종 대표주만 한번 딱 체크해 볼게요.
나머지는 겹치니까요. 앞 방송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라든지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분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앞 방송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분봉은 일단 제껴놓을게요. 분봉까지 하면 긴 흐름이 잘 안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을 외국인이 샀다고 보면 되겠죠. 자, 20일도 강하게 돌파했고 60일에 저항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데 갭 상승했던 부분 지켜나가지 못하고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45,000원대 강한 저항대 예상되고요. 여기 20일인 43,200원대 얼마나 잘 치지 않느냐 여부 따라서 적당히 조정받고 다시 반등 시도 넣고 왔다갔다 좀 하고 난 다음에 60일까지 밑에 깔아놓고 나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Yo man, what's up? Yo man. 자, 영어로 쓰시는데 혹시 외국 아니시죠? 외국이시면 해외동포 특별 초대를 합니다. 닥터K 채팅방. 닥터K는 동포회적인 차원에서 브라질, 지금 호주, 러시아 분들을 채팅방 회원으로 제가 무료로 케어해드리는 채팅방으로 모시고 있는데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해외 동포다 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외국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제법 낙폭이 삼성전자도 있었기 때문에 낙폭 강했던 IT 전기전자 그리고 남북 경협 그리고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섹터 그 다음 중국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내수 섹터 이런 섹터들이 비교적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의 특징을 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발 빠르게 뭐 낙폭 과대주 들어가자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닥터K의 입장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분봉 매매를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혼자 하면 자 10초 이내에도 끊고 나오고 1분 이내에도 끊고 나오는 스캘핑 내진 단타 매매를 할 줄 아는 닥터K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때는 그렇게 대응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들어가서 수익도 많이 날 수 있겠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보다는 안정적이고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방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이 안 난다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커피를 전달 받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원칙대로 큰 수익보다는 안전한 우상향을 지키는 정석적인 매매 하다 보면 나중에 상승장까지 잘 그것이 버릇이 되어 있다면 저점 매수 위주로 하는 위험한 내지는 정석적이지 못한 그런 트레이딩보다는 반드시 나아질 수 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 중입니다. 자, 외국계 기관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SDI가 가장 그래도 닥터K가 생각할 때는 전기전자 중에서는 좋은 종목인데 아직까지 아닙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24만원 정도 오면 한번 생각해보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목소리가 좀 깔끔하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는 외국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타야 됩니다. 일단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을 때까지는 일단 대기입니다. 대기. 여기 관심 종목이 있죠. 삼성전기. 단기 추세는 돌파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위에 상당히 저항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좀할 겁니다. 이것도 좀더 기다립니다. LG전자는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게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막, 이야, 밑으로 엄청 빠졌는데, 엄청 빠졌는데 반등은 좀 크게 가지 않을까? 노예요, 노. 엄청 빠진데 왜 빠지겠습니까? 안 좋으니까 엄청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외국계 매수세 좀 집중되고는 있습니다. 아,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 좀 들어온 거 아닐까? 일단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패스에 패스.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패스입니다. 안 좋아요. 기아차 패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있고, 12만 5천 정도 오면 관심 가질 겁니다. 기관 외국인에 관심이 좀 있어요. 자, 다음번 정도로 접근할 종목인데, 12만 5천원 정도 권으로 눌려주면, 지금 이제 돌파 시도 나왔고, 눌려주면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거든요. 일단 관심 있게 볼 겁니다. 현대미포도 마찬가지긴 하나, 현대중공업이 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은 현대중공업이에요. 자, 대우조선해양도 모양은 괜찮으나,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찝찝한 거안 합니다, 이제. 삼성중공업은, 소형주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현대건설, 추세 다 무너지고 저항권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GS건설도 추세 무너졌어요. 패스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설주 중에서는 닥터케이 관심 있어요. 눌려주면 적당히, 눌려주면 그 다음 관심 있습니다. 자, 외국계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삼성물산 관심 없습니다. 우리 장모님 한 3억 들어가 있는데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8만 원 들어가 있는데. LGU 플러스 여기 15,000원권은 지지될 것이다 했는데, 일단 지지는 성공했는데 강하게 반등 한번 나오면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큰 손실은 없을 겁니다. 자,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좀 나와 있어서 주가가 확 밀렸는데, 닥터케이가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여기 인근에서 들어갔는데 밀리면 여기서 강하게 간 종목에 한해서입니다. 자, 반등 나올 때 적당히 끊고 나올 수 있는데 전일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었겠죠. 뭐 제가 방송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시그널을 여지껏 배웠다면 그 기법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SK텔레콤, 자, 먼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업종 내 순환매를 봤을 때 U플러스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된다면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자, SK텔레콤과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급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올린다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만 딱 봐서는 KT가 훨씬 좋네요. KT가 눌림목 딱 적당히 주고 나면 KT를 29,000원 정도에서도 매수는 가능하겠습니다. 초록뱀. 자, 초록뱀 얼마 했는지, 얼마에 샀는지 그러면 이야기 해줘야지. KT가 나쁘지 않아요, 현재는. 근데 외국인 이거 없는 거는 순매수 잔량이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기관이 좀 두르고 있어요. 그죠? KT 눌려주고 가면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게요. 이따가 뺐었지 않습니까? 동신주가 괜찮아요. 자, 일단 초록뱀 오메 1960원 아 1960원에 해서 2270원에 매도했다. 왔다매.
1960원. 전일? 오늘 매수단가. 아, 오늘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갔단 말이지. 먹어서 다행인데, 이거, 먹어서 다행인데, 2270원? 2270원이면, 여기 깨지는 거 보고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잖아. 야, 몇 프로 먹었냐? 300원 먹었네, 300원. 우와, 300원이면 15% 정도 먹은 건가? 일단, 단순하게 분봉으로 보면 가능하긴 했으나, 너무 꼭대기 따라갔는데? 장대 양봉에,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을 밀리면, 빠지는 게 정상인데 들어 올렸다. 그래서 따라갔다? 이게 패턴 중에 하나 있거든요. 양봉, 음봉, 양봉. 양, 양 패턴이란 게 있긴 있어요. 양, 양. 그 다음에 양, 이량, 이흑. 그 다음에 양봉 넣는 거. 그러니까 양봉 다음에 음봉 두 개 넣고 그 다음에 양봉 넣는 거, 양봉 다음에 음봉 세 개 넣고 양봉 넣는 거까지 가능한 패턴 여러분들께 설명은 안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패턴이 있긴 한데, 와, 조금은 부담되는 자리였다. 타봐. 뭐 먹어서 다행인데 그렇게 뭐 잘했다고 말 못하겠다. 분봉으로는 타이밍 맞거든. 여기서 딱 올라간 거 보고 딱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거 나 설명, 대충 설명해놨으니까,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여부 정도만 남겨주라. 야, 이제, 닥터K 방에는 전부 다 단타꾼이 다 됐어. 여기다가 바로 먹고 나와버리네. 야, 무슨 좋은 호재가 있었냐? 초록배. 와. 그래서 조용했냐, 오늘? 농담이고, 요새, 제가 없다고 닥터K 방에 대표 선수들 비롯해서 매매 경험 많은 분들이 으쌰으쌰해서 참 끈끈하게 가는 거 보고 참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 야,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돌파해서 돌파 나온 모습은 좋았는데 음봉을 크게 밀렸는데, 그것을 여기서 깨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수를 했는데 깨지면 손절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없겠잖아. 분봉으로만 하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위험했다 생각합니다. 인트론 바이오 44,000원 언제 사셨는데요? 인트론이라고 안 넣었는데. 인트론이라고 맞아요, 인트론.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인트론 바이오라고는 안 나와요. 그냥 인트론? 요즘 인트론이라고 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 이제 나오네. 아까 왜안 나왔지? 아, 밑에 튼데. 44,000원. 오래되었는데. 얼마나 오래된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강하게 박스권을 일단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 매수가인 44,000원 정도만 훼손시키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5일선만 훼손시키지 않으면 추가 상승해서 48,000원권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고, 더 강하게 상승한다면 여기 정도 박스권인 만원 정도의 차익이 여기 밴드니까 54,000원 여기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강하게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적당하니 밀리면서 44,000원은 깨지 않아야 되고, 48,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왔다갔다 눌림목 적당히 주면 55,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관문이 48,000원이다. 48,000원의 관문을 얼마나 잘 뛰어넘는지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 되셨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네요. 자, 비교적 이 종목 여기 박스권과 여기 박스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단기 여기 고점 찍고 확 빠졌던 부위니까 너무 세게 빠지면 안 되고요. 자, 밀리는 거 보면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도 큰 상관없어요. 그렇게 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베스트죠. 밀리는 조짐 보이면 끊어내고 다시 반등 넣을 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장이 살짝 턴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일 때 그걸 봤을 때는 여기 48,000원대까지만 잘 돌파해내면 좀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48,000원에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 보이면 한 절반 정도 끊어내고 눌림목 주면 다시 들어가고,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포스코 철강주는 안 좋아요 계속, 그죠? 철강주가 뭐 미국하고 FTA에 제재 조항이 들어가네 마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에게도 많이 밀리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가가 말을 합니다. 주가 보십시오. 그냥 밑으로 다이렉트로 꽂혔어요. 관심 가지 마십시오. 별로입니다. 자, 유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 SK이노베이션 정제 마진에도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여기를 안 깨야 됩니다. 여기를 안 깨고 반등 시도 나오면 한 20일 인근에서는 적당히 챙겨 놓으시라. 약간 손실 구간인지 정확하게 판단 안 됩니다만, 그죠? 손실과 수익에 관계없이 여기를 강하게 돌파 못하면 끊어내야 되고 밑으로 처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S-OIL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강하게 나와야 되고 밑으로 처지면 안 좋아요. LG화학. 자, LG화학 하락 추세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땅이 선수가 낮에 잠깐 질문하는 거 봤는데 뭐 돌파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뭐 낙폭과대한 종목들 밑에서 얼마나 잘 잡을지는 몰라도 여차하면 밑으로 처지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도주 군 내지는 업종 대표주 중에서 모양이 깔끔하게 나와있는 종목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 중이니까 시장이, 그죠? 자, KB금융 안 좋고요. 은행주 다 안 좋습니다. 그나마 기업은행이 그나마 가장 낫긴 한데 눌려주고 다시 터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참 멀었어요. 삼성증권 별로예요. 키움증권도 뭐 별로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한국금융지주도 별로예요. 삼성화재가 여기 박스권입니다. 여기 박스권. SK이노베이션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그죠?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단타 가능한 사람은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팔아먹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타 가능한 사람은요. 삼성생명 별로고요. 네이버도 별로고요. 카카오도 뭐 별로입니다. NC소프트는 여기 위에서 차익 실은 해냈습니다. 너무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아직 별로고요. 바닥에서 올라온 것만 생각하지 마셔라. 빠진 걸 생각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생활건강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마찬가지고요. 신세계 마찬가지고 호텔신라 마찬가지고 이마트 아직 멀었어요. KTNG 멀었고요. 하나투어 멀었습니다. 모드투어도 멀었어요.
농심 멀었습니다. 오뚜기 멀었어요. 오리온 멀었습니다. 한미약품 멀었습니다. 자, 별로 할 게 안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그죠? 제 눈에 할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추세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 나오면 몰라도 추세에 나오는 종목 아닌데 급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종윤이 어서 오고. 그래서 지금 뭐 추세가 크게 좋아 보이는 종목 몇 개 없어요. KT가 조금 괜찮아요. 눌려주면 갈만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눌려주면 갈만합니다. 일단 여기 제일 위로 올립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외국인 기관 좀 들어오고 있고, KT 기관이 싹쓸이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KT 눌려준다면 그 다음 KT. 자, KT 여러분들 기업 분석 좀 해보십시오. 한번 숙제를 내야 되겠네. 누구한테 숙제를 낼까? 인콘 2200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종목 중에 자 이렇게 늘려주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 끝났다 할 수 없거든요. U+도 반등 넣으면 끝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NC소프트 눌림목 좀 적당히 할 만하고요. 일단 이걸 제일 위로 올려놓고 이게 진짜 GS 홈쇼핑 완전 잡주로 말씀 부리는데 처지면 던져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지면 던지시라. 이거의 손실은 NC소프트하고 분명히 상쇄가 됐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 8% 손실 본다면 NC소프트 한 9% 정도 수익 났기 때문에 상쇄됩니다. 거짓말 없죠? 밑으로 안 던져가 나중에 15% 까졌네 20% 까졌네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19만원 깨지면 던지라 그랬어요. 저는 SDI도 좀 올라오면 이거 내려와라. GS 홈쇼핑 짜증나니까. 포트폴리오 완전 해체합니다. 없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충분히 지지저항 다 말씀드렸으니까 사고 팔고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큰 손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종목 다 가지고 있었다는 기준하에서 SDI는 올라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자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 관심 가지는데 포스캠텍 제일 기회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건 잡주에 가까워요. 이 정도만 일단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콘 한번 볼게요. 인콘을 2200원에 비중 50%에 5개월째 보유 중이다. 5개월이면 6월입니까? 이 정도다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00짜리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벼운 종목을 하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자, 6월달에 샀다면 가장 잘못된 거 먼저 하나, 강력한 상승을 하던 종목이 대박 깨지는데 들어갔다. 아주 매수 포인트 너무너무 안 좋다. 여기 넥라인이거든요. 대박 깨지는데 여기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뭐 때문에 들어간지 모르겠다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박 깨지는데 안 던지고 뭐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반등 나왔는데 대밀리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락폭 엄청나기 때문에 20일 여기를 못 뛰어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거래 정지도 됐습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브루스 나오면 한번 빠져놓으시지 왜 그냥 버티셨나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쭉 빠졌어 다시 올라왔어요. 본전권에 겨우 갈 수 있겠으나 이것은 분석이 좀 의미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잡주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된다면
만약에 브루스크 나오면 적당히 끊고 놓으셔라. 그리고 여기 2000원 깨지면 던지는 게 좋지 않아 보이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저항권이에요. 본인 매수가가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강하게 돌파하면 24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으나 볼린저 밴드 상단 그렇지 않고 강하게 밀리면 다시 손실 구간, 지금도 손실 구간입니다만 손실 구간에 머물 확률 상당히 높고 여기 못 지지한다. 2000원 못 지지하면 지지하지 못하고 깨버리면 밑으로 확 밀릴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마이 프렌드 상혁 반갑습니다. 자, 37분 그래도 들어오셨네요. 출석체 감합시다. 7번 눌러. 예이야. 자, 지금도 사실은 일해야 되는데 눈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숫자만 쳐다봤더니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아, 지금도 눈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쉬고 있다가 방송을 좀 해야 되는데 마음 가지고 있다가 그냥 했어요. 하고 있는 중이고. 초록뱀 시총이 작은 종목이라서 우량주는 아니기에 관심 없었다. 차트상 일봉상 모든 이평선을 깔아두고 급등 후에 어제 음봉이었습니다만 주봉 차트에서는 240일 돌파할지 궁금해서 하기서 뭐 잘했다요. 탑이가 우리 대표 선수 아닙니까? 그죠? 투탑입니다. 투탑 지우와 탑이의 투탑이 지금 요새 닥터K의 빈자리를 잘 커버해줘서 상당히 고맙고 자 우리 또 상혁 선수는 IT 전기전자의 아주 뛰어난 수재로서 요새 끝내주는 분석을 같이 시장 분석과 함께 본인이 투자일지를 또 적어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어쨌든 제가 채팅방을 보다 보면 좀 울컥울컥 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커뮤니티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주축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채팅방 안에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각계각층에 그분들이 시너지를 낼 때는 상당한 힘이 우리 같이 동반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박 2일 강연을 통해서 또 끈끈하게 더 엮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상당히 기분 좋았어요. 집에 갈 때 죽을 뻔해서 그랬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해요. 만약에 올라올 때 그 상황이 펼쳐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등등등부터 해가지고 야, 좀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가림님이죠? 그죠? 그 아이디 안 바꿔집니까? 내가 가림이다 이렇게 빨리 좀 바꿔주세요. 헷갈려 죽겠어요. 내가 가림이다. 옥수 멋있네. 내가 가림이다 이렇게. 가림님도 제가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수고 많았는데 다들 좀 너무 여유없게 제가 막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들 빨리 귀가하는 분위기긴 했어도 조금 이야기라도 따로 뭐 차라도 한잔하면서 너무 수고한 운영진 분들하고 조금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움이 많는데 제가 다음에 인천 찾아가서 한번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그럼 같이 한번 또 시간 한번 가져보죠. 우리 저기 어디야 병이님 치킨집에 가가지고 우리 치맥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합시다.
건강하시고요. 아유, 배국 부사님도 반갑고요. 오늘도 수중이었는데. 자, 그래서 핵심 업종 대표주들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달라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직까지 시장이 별론 겁니다.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는 가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정에 따라서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옛날에 패착을 가져왔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잠깐만 눈에 약좀 넣고요. 자, 발음 약간 이상해져도 이해하십시오. 눈에 약 넣으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너무 텀 있으면 좀 별로니까. 저는 예전에 빚이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아낼 이자를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하려면 무조건 매매를 했었어야 됩니다. 주식이 아니었습니다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방향성 게임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위로, 무조건 위로 가든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나. 주식은 올라가기만 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공매도를 우리가 할수 없다고 봤을 때 그러면 타이밍이 아닐 때는 좋은 종목이 잘안 나와요. 지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작년 2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 가장 종목 상태가 별론 것 같네요. 조금 전에 돌려보는데 괜찮아 보이는 종목 몇개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자꾸 무리하게 매수 시도하는 것보다는 종목이 이제 서서히 터나고 주도주군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지금 주도주가 약간 변화의 조짐도 살짝 보이거든요. 조선주가 다시 주도주군으로 올라설지 말지가 약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고 비교적 상승폭 있었던 통신주가 주도주군에서 좀 밀려나려는 조짐도 있어 보이고 IT 전기전자는 아직까지 모른 것 같고요. 종목들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죠? 삼성 SDI 정도 제외하고는 여기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습니다. 건설주도 뭐 상당포 추세가 훼손돼가지고 별로고요. 그래서 할 만한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을 다시 방송 제대로 복귀할 땐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여러 종목에 뿌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포트폴리오 조금 더 압축해서 좀더 빨리 압축적으로 적당히 먹고 나오면 나오고 적당히 먹고 나오면 바로바로 교체하는 식으로 해볼까도 생각해 보고 있고 그러면 직장인들이 조금 부담된단 말이죠. 직장인들이 제때제때 체크가 안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은 고민입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에이, 내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많이 안 보입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종목 상담도 해드렸고 크게 지금 좋아보이는 종목이 없으니까 핵심 종목군에 넣어놨으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지켜보시고 자, 한 5분만 쉬었다가 분봉 매매 간단하게 좀 하고 오늘 길게 끌어가 될 일도 아니니까 제가 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면 좀 내일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 매매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그게 간단하게 또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깨지면 또 깨지기 싫어가지고 뭐더 끌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틀을 한번 그렇게 걸어보죠. 나는 밤에 크루드오일로 알바한다. 이런 식으로 밤에 10만원 정도 알바, 1시간 안에 알바하면 좋지 않습니까? 시급 10만짜리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양 선수가 지금 마치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지금 좀 갈 때가 됐는데, 양양 선수가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200밖에 안 주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뭐 차포 떼고 나면 200이 다 됩니까? 그럼 하루 10만원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제대로 기준만 잡고 제대로 해내면 1시간 10만원 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20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54 하락 중이니까 본장에서도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할 것 같은데 조금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한 반등 나왔기 때문에 조금 늘려주는 거는 크게 대세에 지금 지장 없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불확실성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한번 우리 기대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잠깐 5분간 쉬었다가 방송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한번 끊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 스케줄대로 좀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상 아침 방송하고 좀 많이 못 지키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방송 스케줄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할 텐데 장중에 좀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 조금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지금 보고 계시면 구독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딱딱해 무료 방송인데 방송 제목도 좀 바꿨어요. 이제 주식 생초보 탈출 방송이라고 방송 타이틀도 좀 바꿨으니까 같이 한번 탈출해 보도록 하죠. 닥터K가 성심성의껏 내니 눈딱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내니 눈딱이 뭔가 하면요,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입니다. 닥터K가 눈물 많이 흘려봐서 어떻게 하면 눈물 흘리게 되는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못하게 막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했었는가, 그거를 잘 되새기면서 여러분들께 잘 트레이닝 시켜드리고 싶은 방송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조금 이따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